신차오. 안녕하세요. 베트남 출신 방송인 김지윤 흥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할 곡은 베트남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 뭉호화 봄입니다. 베트남에서 제일 큰 명절을 설인데요. 설이 되면 집에 있는 TV나 동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이 곡의 멜로디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. 이 곡은 베트남 설 분위기에 빠질 수 없는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항상 그렇듯이 이 곡은 들을 때마다 설레는 새해의 분위기, 따뜻한 봄날, 그리고 희망찬 미래와 같이 떠오릅니다. 이번에 국악으로 편곡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신선하고 색다른 바람은 곡에다가 불어넣을 거라고 기대됩니다. 여러분, 앞으로 국악으로 만나는 아세안 음악회, 아세안 시나위에 많은 사랑과 관심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